안녕하세요. 코인파파라치 코파라입니다. 오늘 파볼 코인은 바로 오미세고예요. 오미세고는 최근 가격이 올랐죠. 이렇게 오르면서 많은 코인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오미세고는 특히 요즘 조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오미세고라는 코인은 어떤 코인일지 한번 낱낱이 파볼게요. 자, 오미세고는 이 오미세라는 기업에서 시작이 됐고 발행 한도도 있습니다. 오미세고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암호화폐나 상품권 같은 법정화폐 등등을 암호화폐나 법정화폐, 상품권 이런 자산들을 거래하는 암호화폐다 라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넘어갈게요. 은행 계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미래의 금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게 바로 이 오미세고입니다. 이게 보면은 고가 이 고예요. 고. 오, 나 지금 알았어. 이쁘다. 잘 지웠네. Unbanked the banked. 뭔 소리냐.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대체하는 은행 같은 그런 서비스 만들겠다. 한마디로 탈중앙화된 은행 이런 건데 이 오미세 기업의 자회사 프로젝트가 태국과 싱가포르, 일본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좀 발전된 전자지갑과 이런 지불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거래량, 낮은 수수료 이런 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화된 거래 플랫폼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오미세고의 목표죠. 자, 그래서 따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실질 통화 그리고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뭔가 제약이 없는 거래를 가능케 하는 이런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한다는 건데 즉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낮은 수수료 그리고 강력한 보안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겁니다. 오미세고는 OMG라고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엔야 새로운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인 보바 네트워크의 메인넷의 베타 출시를 하는데요. 이 보바가 가스 수수료를 좀 낮추고 트랜잭션의 처리량 개선해가지고 스마트 계약의 기능을 확장하는 차세대 이더리움 레이어 2 옵티미스틱 롤업의 확장 솔루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 이게 이 디앱 개발자가 확장해서 좀 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험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아, 이 오미세고도 그렇고 보바도 그렇고 이거 만드는 분이 그림판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림판으로 이렇게 둥글뱅이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비슷하죠? 이 느낌, 디자이너 느낌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오미세고와 또 보바가 최근에 1:1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미세고 토큰을 보바 토큰으로 뭔가 둘이 통합을 하거나 리브랜드 하는 거 아니야? 오미세고가 보바로, 보바가 오미세고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오미세고와 보바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에어드랍을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급등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최근에 가장 크게는 바로 이 중국의 규제가 있었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하고 많은 채굴업체들이 중국을 떠났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그 사이에 알트코인도 이렇게 하락했는데 그 중에 약간 수혜를 본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이 탈중앙화 거래소 이 덱스에 주목을 한 건데 오미세고, 스시스와 유니스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급등을 했고요. 그 다른 걸로는 아무래도 오미세고와 이 보바의 리브랜딩 이름이 변경이 돼서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큰 호재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 1:1 에어드랍 스냅샷을 찍기 전까지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 ABC도 이 캐시로 리브랜딩을 해서 단기간에 시세가 10배가량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오미세고도 만약에 리브랜딩이 조금 잘 된다면은 가격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바로 급등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미세고가 좀 나름 준메이저급의 시가총액이 낮지 않은 그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많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업비트, 바이낸스, 후오비, 뭐 코인베이스 등 이 세계적인 거래소에 다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오미세고가 뭔가 이 잡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을 때 바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망은요 뭐랄까 좀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전자지갑 과 또 결제 솔루션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일례로 알리페이, 맥도날드 이런 데서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제 솔루션 쪽으로 사업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블루 벤처라고 하는 GBV는 이더리움 레이어2 확장 솔루션이 오미세고 네트워크를 인수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BV가 오미세고 네트워크의 장점을 좀 활용해가지고 좀 뭔가 성장을 도모해서 아시아 넘어서 이 오미세고의 블록체인의 채택이 넓힐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미세고는 이 시각 현재 13,2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오미세고의 가장 높은 가격 전고점 뚫지 못했습니다. 네, 가장 고점은 40,000원대였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한 추세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꼭 가정했을 때 오미세고는 충분히 40,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도 오미세고의 전망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미세고는 글쎄요, 네, 오미세고는 이렇게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주목받고 있으니까 호재, 거기다가 또 1:1 에어드랍, 이것도 호재로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결제 분야, 사업 확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망?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미세고의 미래성도 이더리움을 보면 알겠지만 이더리움, 리플 등등 이 메이저급의 암호화폐들과 견줄만한 그런 미래성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는 개인의 몫인데요. 뭐랄까, 오늘 코파 약간 코를 파다가 만 것 같은 그런 코딱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좀 그런 약간 뭐라고 하죠? 찝찝함. 아, 찝찝함이 있어요. 어머, 색깔이 좀 코딱지 색깔이네요. 자, 너무 찝찝함이 있는데 여러분도 조금 뭐야, 지금 오미세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네, 댓글로 다른 분들이 또 답게 달아주실 거예요. 자, 투자는 개인의 몫이라는 거 아시죠? 자, 오미세고도 오늘 함께 파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잘 시원하게 파드릴 수 있는 코인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파파라치 코파라였습니다.